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루 종일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벌크업 거의 막바지 단계고 지금 이제 살을 찌울 만큼 찌워서 약간 돼지가 된것 같은데 이제 벌크업을 그만둘까 말까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는 사실 칼로리에 제한도 두지 않고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영양소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최대한 섭취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먹는 걸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거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아침은 항상 갈아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먹는 게 블루베리랑 아보카도랑 뭐 우유랑 그다음에 여기 오트밀 있거든요. 오트밀이랑 그다음에 피넛 버터랑 여기는 프로틴 파우더를 조금 넣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사실 자세한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몇번 넣다 보니까 이 정도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넣는 거고. 또 그렇게 넣는 기준은 일단 이게 1kg거든요. 근데 1kg를 한몇 번에 나눠서 먹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한 10번 정도는 충분하겠지 생각해서 보통 100g 정도 넣고 있는 편입니다. 포카도는 이거 한 팩에 500g짜리거든요. 그래서 10번 나눠 먹으면 50g 먹으면 되겠다 그냥 50g 먹는 거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제가 장을 보기 편하니까 그렇게 먹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오트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서빙에 40g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가 아니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제 벌크업을 하다가 만약에 체중이 좀안 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양들을 조금씩 늘려보기도 해요. 저 원래 처음에 오트밀 30g 먹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늘어난 거긴 한데 이런 거를 조금씩 늘려가면 사실 그냥 체중을 증가하고 싶으면 양을 늘리고 체중을 감소시키고 싶으면 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편입니다. 물론 매크로를 계약적으로 처음에 재고하긴 했는데 아 벌크업에서 매크로가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틴 파우더 맞니 이거? 프로틴 파우더인데 그다음 맨 마지막에 피넛 버터 넣어주는데 원래는 내추럴 피넛 버터 넣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금 벌크업 막바지다 보니까 살이 안 쪄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이거 칼로리 제일 높은 피넛 버터 사서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체중은 거의 한계에 달았습니다. 체중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은 지금 한 80kg 정도인데 저 항상 80이 한계예요. 80에서 더 이상 몸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제 유튜브 맨날 편집하는 곳인데 원래는 보통 이렇게 아침을 만들어서 아침을 들고 회사로 가요. 회사로 가서 일을 하면서 아침을 계속 먹거든요. 오늘은 유튜브 편집해야 될게 조금 있어서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이걸 먹을 거고 회사를 갈 거예요. 이게 보통 저의 전형적인 점심 식사입니다. 보통 미트리 볶음밥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생쌀, 맨밥을 먹거나 하고 닭가슴살하고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데 요즘에 이 미트리에서 큐브 샐러드 요게 나와가지고 되게 간편하게 야채를 조금 섭취하는 편이고 야채를 그렇게 막 중요하게 섭취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아무튼 이게 되게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조금 비싼 감은 있는데 간편성을 생각해보면 먹을 만하다 생각해서 이거 먹고 있고 그거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서 먹는 거고 그 미트리 볶음밥은 뭐 항상 휴대성도 좋고 맛도 좋아서 먹는 편이고 그래서 점심은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먹고 자거나 볼일 보거나 놀거나 하여튼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편입니다. 커피 챙겨 먹는 영양제 궁금하실 텐데 이거 예전에 생일 때 누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짜먹는 홍삼? 홍삼은
확실히 먹으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선물 받으면 먹고, 엄마 아빠 집에 가서 가끔씩 뺏어 오고, 그거 아니면 제 돈 주고는 잘 안 사 먹는 것 같고. 요새 좀 먹는 건데, 이 옥타코산올, 이게 저도 받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요게 조금 마법이에요. 약간 솔직히 마법이라면 좀 아 부라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 좀 좋아요. 왜 좋냐면 이거 아마 플라시보일 텐데, 저도 플라시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옥타코산올이 무슨 철새들이 장거리 이동할 때 먹는 약이고, 제가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이 옥타코산올 성분을 섭취하고 지구력 훈련을 시켰을 때 뭐 지구력 향상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되는 성분들, 옥타코산올, 그 다음에 밀크시슬,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홍삼 성분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함량이 꽤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솔직히 막 먹자마자 와 뭐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먹고 뭔가 오늘은 그날 뭔가 오늘은 이상하게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더 쌩쌩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이걸 먹었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거를 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저는 꾸준히 먹는 편입니다 요즘. 가루예요, 가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사까지 끝났습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죠? 지금 8시쯤 됐어요. 원래 조금 더 일찍 저녁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하다가 생각 없이 있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저녁은 원래 보통 그냥 볶음밥 먹거나 밥에 또 이렇게 닭가슴살이나 먹는데, 원래 김밥을 또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가는 좋아하는 김밥집을 갔는데 문을 닫아서 편의점 김밥을 샀거든요. 와 진짜 맵다. 그리고 소고기볼은 진짜 맛있긴 한데 엄청 비싸서 자주 먹진 않고요. 그냥 냉장고에 있어서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한번 먹어요. 그러면 저녁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간식 개념으로 먹는 건데, 간단하게 먹고 보통 9시에서 한 10시 정도에 운동을 갔다가 와서 저녁을 한번 더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운동 가기 전에 먹는 저녁은 보통 운동 1시간에서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먹는 편이고,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하고 단백질은 최대한 많이 먹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보통 한 100g, 그러니까 단백질 양으로 따지면 30g 정도고 실제 먹는 중량으로 치면 한 100g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백질을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하는 날에는 보통 단당류 뭐 꿀 같은 거 섭취해주고 가는 편이고, 근데 오늘은 먹는 것만 찍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아마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4끼 정도 먹어요. 지금까지 3끼 먹었죠? 그럼 저는 세 번째 식사 마무리 한 다음에 일하던 거 정리하고 조금 시간 보고 운동 갔다가 네 번째 식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다음 장면이 운동이 아니고 저녁을 또 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튼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끝나고 집 왔습니다. 마지막 식사할 건데요. 짜잔. 사실 아까 회사 가기 전에 이걸 미리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잠깐 돌려놓고 저는 샤워하고 밥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시쯤 됐고 12시 20분이에요. 마지막 식사 밥 200g하고 스테이크 300g 이렇게 먹고 잘 겁니다. 저의 오늘 진짜 티피컬한 가장 전형적인 제 식사지 않을까. 거의 맨날 이렇게 먹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사실 먹는 게 특별한 건 없고 깨끗한 음식 많이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 요리할 수 있을 때는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고, 스테이크 많이 먹으려고 하고, 약간 뭐 이런 식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최대한 많이 깨끗하게 먹자.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이 긴 하루에
일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